천천히 하는 굉장히 쉬운 스쿼트 200개 챌린지 영상이고요. 50개씩 끊어서 4세트 총 200개를 할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할 수 있고요. 중급자, 고급자분들도 조금 더 딥하게 앉는다든지 손 모양이나 팔 동작을 바꾼다든지 해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스쿼트 200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기본 스쿼트가 이 정도 앉거나 조금 더 깊숙이 앉는다면 오늘은 정말로 한 2단계 정도 낮춰서 처음에는 이만큼만 마치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뒷면을 늘려서 뒤꿈치 눌러내는 힘으로 엉덩이를 가져오고 이 패턴으로 50개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주의하실 거는 배꼽의 힘을 사용해서 뒤꿈치, 엉덩이, 배꼽이 하나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후. 골반이 접혔다가 골반이 편해지는 게 스쿼트 동작이에요. 골반을 뒤로 보내고 다시 가져오고 보냈다가 가져오고 팔은 앞쪽에 딱지를 껴도 되고요. 앉으면서 계속 앞으로 나란히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고 허벅지 앞쪽보다 뒤쪽을 쓰기 위한 스쿼트를 한다고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주세요. 빨라지지 않도록 올라온 순간을 항상 내쉬어주시고 마시고 후 마시고 후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를 늘렸다가 한 번에 하나의 강한 힘으로 조여서 골반을 편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허리가 점점 꺾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복부 힘을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저는 이미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에 자극이 오기 시작했고요. 후 마시고 후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가끔 하체 운동이나 전신 운동 하기 전에 운동 워밍업으로도 충분한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거는 지금 무게중심 뒤쪽 올라가는 순간에 뒤꿈치 눌러내서 엉덩이를 조이고 복부 힘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 이렇게 세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키가 줄어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꼬리뼈를 밑으로 쭉 밀어냈다가 쭉 키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 요즘 40개를 넘겼어요. 조금 더 힘을 냈고요. 항상 내려가서 1초 정도 머물렀다가 한 번에 내쉬는 힘으로 엉덩이를 앞쪽으로 향해서 가져오는 느낌을 사용해 주세요. 거의 50개 다 했어요. 자, 30초씩 합니다. 이때는 가만히 걸어주셔도 되고요. 척추를 롤다운으로 풀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형태로 해주셔도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 한 잔씩 드시고 3인조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래서 딴짓을 하는 것보다 잠깐 머물러서 호흡을 다듬고 다시 자세를 준비해줘야 돼요. 보시면 흔들림이나 반동이 있는 것보다 내려가서 잠시 머무르고 다시 올라오고 내 패턴으로 박자를 좀 일정하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은 지금 저도 많이 앉는 건 아니지만 저만큼 못 앉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앉아도 괜찮습니다. 속도는 내려갈 때 조금 더 천천히고요.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빨라요. 내려갔다가 멈추고 and up. 배를 계속 척추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키가 계속 쭉 커져야 돼요.
주의사항을 허리 꺾지 않고 반복 쓰지 않고 무릎이 앞쪽으로 쏠리는 것보다 엉덩이가 뒤쪽에 머물러서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하체 후면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훨씬 쉽게 했어요. 30개 더 와볼게요. 마시고 후 마시고 이제 발의 너비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장판이나 하나의 손을 구워놓고 그 손 안에서 발과 뒤꿈치 각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면 초반에 자세 정렬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30개 했고요. 20개 더 가볼게요. 그냥 제가 평소보다 좀 천천히 하는 스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좀 다가온 스쿼트 영상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까지나 스쿼트 할 때 내가 집중적으로 사용할 근육이 어디인지를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10개 남았습니다. 무릎을 펼 때 무릎 관절을 딱소리나게 펴는 게 아니라 골반을 먼저 펴내서 무릎은 소프트한 느낌을 유지해주세요. 거의 다 했죠? 다시 걷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시 하체 스트레칭을 진행해주세요. 혹시라도 앞에 100개를 진행할 때 앞쪽 허벅지가 좀 아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전면 스트레치를 해주셔도 되고요. 뒤를 좀 충분히 썼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롤다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을 사용해서 척추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숙이 앉아보도록 할게요. 아주 깊숙이는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시작! 하나! 체중은 뒤로 가고요. 제가 발 너비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베이직 스쿼트 너비로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밑으로 앉더라도 올라오는 속도와 내려가는 속도를 일정하게 맞추고 너무 급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식의 근육 패턴을 이끌어올 수 있어요. 파이팅!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되게 시간도 빨리 가고 패스도 금방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계속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아까 무릎에 대한 표현을 조금밖에 못 들었는데 내려가는 순간에도 무릎이 약간 오픈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일어나는 순간에도 골반이 올라오는 동시에 무릎이 약간 열리는 느낌이 있어야지 무릎을 좀 안정하게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몸에서 열이 좀 올라오면서 땀이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호흡을 일정하게 올라온 순간에 강하게 뱉어주시고 허리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무릎을 모으거나 절대적으로 배에 힘을 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하니까 몸의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끈적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시고 앤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밑으로 잠시 멈췄다가 일어나고 다시 멈춰주고 일어나고 멈췄다가 일어나고 10개 남았어요. 화이팅! 하나 후
호흡을 푹 시선은 멀리 바라봐 주시고요. 목도 너무 꺾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약간 당긴 상태에서 뒷목까지 길게 늘리면서 호흡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잘 봤어. 세 개만 더. 하나, 다시 30초 쉬는 시간. 마지막 한 세트 남았고요. 쭉 이어지는 느낌이지만 중간에 30초라는 휴식이 꽤 운동 효과에도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저도 계속 말을 하니까 숨이 차네요. 마지막은 깊게 앉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세 번째보다 조금 더 덜 앉으면서 더 엉덩이 근육을 끌어와 볼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갑니다. 손도 앞으로 뻗어볼게요. 시작! 하나, 정말 엉겨주춤하는 느낌으로 조금만 앉았어요. 하지만 올라오는 순간에는 엉덩이 힘을 꽉 모아서 일어났어요. 마시고, 마시고, 조금만 앉더라도 충분히 초보자분들은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그리고 코어 근육을 많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풀 스쿼트랑 일반적으로 베이직 스쿼트만이 하체 운동에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너무 추운 날이나 관절이 좀 덜 풀린 날에는 이렇게 가동 범위를 조절해서 하프 스쿼트도 하고 또 짧게 고관절 가동 범위만 집중해서 하는 스쿼트도 하고 그럽니다. 확실히 코어를 중심으로 체중이 뒤로 빠지니까 손이 아프면 갔다가 가져오는 순간에 몸을 더 가운데로 힘을 모아주는 느낌이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을 뻗었다가 마치 등의 힘으로 무겁게 팔을 끌어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등 근육까지 동원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앉았다가 속도는 너무 빨라지지 않게 컨트롤 할게요. 멈추고 엉어주춤 앉았다가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시선은 멀리 당겨오면서 복부와 엉덩이의 공식의 힘을 하나 속으로 10개씩만 카운트를 해도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끊어서 봤더니 체감으로는 100개 정도 한 느낌이 나요. 제가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평소랑 다른 패턴을 했더니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이 점점 꼬이네요. 크게 힘들지 않은데. 10개 남았어요. 화이팅! 둘, 셋, 또 마지막 10개 남으면 힘이 많이 나요. 그때는 조금 더 깊숙이 앉아주시면 운동 효과가 더 크겠죠? 5개 더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가능하신 분들은 5세트에서 1000개에 도전해보세요. 안녕.